당연히 기분 되게 좋고요. 그 담원 선수들이 정말 이번에 승격해서 올라와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 많이 보여줬고, 유럽에 넘어와서 솔로 랭크에서도 거의 점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인 강점이 굉장히 있는 팀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 좋은 팀 조합으로 잘 저희가 이겨낸 것 같아요, 오늘은. 네, 일단 네덜란드가 저희가 연습한 곳이 약간 공기 좋고 약간 그런 시골 같은, 시골은 아닌데 약간 도시 외곽 그쪽이었는데 너무 공기 좋고, 멘탈 나가면은 네덜란드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연습 좀 하고, 그래서 좀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. 연습 기간을 결승전 끝나고 쉰 기간도 많았는데 단기간에 짧게 응축해서 잘한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MSI 결승을 갔는데 이거 4강에서 매치업이 바뀌었으면, 서로 매치업이 바뀌었으면은 우승 G2도 못하고 우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, 굉장히 모든 게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결승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롤드컵이 더 증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, 우리 리퀴드가 국제대회에서 강한지 아닌지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. 저희가 일단 준비했던 대로 그냥 컨셉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잘 싸우자, 우리 플레이 하자,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저희 플레이 하는 거. 네, 뭐 다들 상대가 잘하건 못하건 잘하는 건 인정은 하되 뭐쫄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게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오늘 거의 다 잘, 진짜 오늘 팀원들 다 잘, 제 역할을 하고 잘해줬는데, 저희 조합의 핵심이 오늘 정글러였거든요. 오늘 정글러가 기본적으로 그걸 잘 해줘, 판을 잘 깔아줘야 저희가 나머지가 날뛸 수 있는 조합이라서, 그래서 정글러한테 주고 싶어요. 네, 뭐 IG도 세 보이고 AHQ도 IG 상대로 그렇게 밀리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. 사실 잘 준비해서 그래야 이제 좀 편하게 더블리프트도 조별 탈출시켜보고 그럴 것 같아요.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는 베이가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하이머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는 자기 팀이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의 베스트 챔피언들을 하면은 어떤 챔피언을 쓰든지 간에 통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서, 약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편인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뭐 WFT하고는 뭐가 좋네 하는 것도 있는데, 뭐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기든 지든 계속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요. 좀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제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술 먹을 나이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카스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멋있더라고요.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. 목표요? 일단 지금까지 북미 팀이 나아가지 못한 그곳까지 가보고 싶어요. 네, 4강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든 결승까지 가든 일단 제가 북미에 이제 온 이상 발자취를 하나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네, 늘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, 제가 지금 리퀴드에서 경기 뛰고 있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력 많이 펼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